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생생정보마트에서 왔는데요. 아, 네. 건강성적표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아, 찾아보면. 네네. 제가 갈수록 살이 안 빠져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건강성적표에 또 저런 문의행 해주시면 그쵸, 달려가죠. 네. 찌는 속도는 빠른데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어제까지 입원하고 오늘 아침에 병원에 와서 아.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진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아프신가 봐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아, 지금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지금 자꾸 눌려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관절염이 양쪽에 다 있어요. 아이고. 시술도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물이 찬 상태예요. 양쪽에. 여긴 좀 덜한데 여긴 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계시네요. 관절염 때문에.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아, 허리야. 진짜 아우. 허리가 아픈 분은 알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관절이 다 안 좋으시면 생활하기도 아우. 너무 힘드실 텐데. 원래부터 이렇게 운동도 못 하시고. 아우. 제가 예전부터 허리가 좀 뭐 그렇게 썩 아프진 않았는데 살이 좀 찌면서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진 편이에요. 지금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가 않으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보기보다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나가고요. 한 70kg 나가요. 그래요? 예. 체지방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안쪽에서도 제가 복부가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이래요. 잡히지도 않고. 보기부터 굉장히 많이 나가시네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85cm가 기준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애들을 제 혼자 이제 키워야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먹는 걸로 이제 폭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